월드클래스를 위한 월드클래스급 선물. 월클 수식어에 딱 맞는 팬 조공입니다. 중요한 캐나다 장고추가 국내에서 콩나물 작은 고추? 태몽이 작은 고추이기 때문일까요? 귀엽잖아요. 이분의 손은 유독 아기 손마냥 작다는데요. 아, 귀여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하지만 손이 작은 이분과 달리 이분의 팬들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손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아, 애기 얼굴이야. 팬들의 넘사벽 조공 1위는 방탄소년단 지민님입니다. 마이크를 다 쥐지 못할 정도로 손이 정말 작지만 아예 애기 손이에요. 가수 피는 못 속이는지 마이크 돌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지민님. 오, 오 신기하다. 지민이 손은 작아도 우리 손은 크다 아이가. 남다를 정도로 큰 손 자랑하는 지민님 팬들의 클래스. 지금 공개합니다. 한 손엔 커피 한 잔, 한 손엔 신문 한 장. 뉴욕커들이 바쁘게 걷고 있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제 영등포 아니에요. 떡하니 걸린 지민님의 생일 광고. 초당 얼만데 저희가. 지민님의 생일 광고가 뉴욕에 걸려있는 자랑스러운 순간. 무슨 명품 광고인 줄 알았어. 놀라지 마세요. 이 실버캐스트 미디어 스크린은요. 높이로 따지면 8층짜리 빌딩. 크기로 따지면 축구장의 두 배로. 뉴욕 타임스퀘어의 다른 전광판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사실. 그 와중에 더 좋은 건가 보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실버캐스트 미디어 스크린에 걸린 대한민국 1호 연예인이 바로 지민님이라는 겁니다. 생일 축하 광고마저 대한민국 1호 수식어가 붙는 월드클래스 아이돌 지민 씨. 뉴욕 타임스퀘어의 다른 전광판에도 해피 지민데이. 지민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는데요. 도배되네, 도배됐어. 매해 지민님 생일 때마다 지민님이 까꿍하고 등장하는 이 전광판. 이 전광판은 한국의 S사, 미국의 A사, G사 등 글로벌 기업이 광고를 거는 곳으로 하루 광고비가 약 1억 원 이상. 약 1억 원 이상. 이 전광판에 무려 6일간이나 걸려있던 지민님의 얼굴. 자, 그렇다면 이곳 광고비만 6억 원 이상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턱받침 유발하는 남다른 조공. 큰손 중에서도 큰손 인정합니다. 월드클래스 팬들의 큰손 클래스. 중국 항저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민아, 너만을 위해 이 도시를 밝힐 거야. 어머. 야, 박지민 보이죠? 지민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빌딩 34개를 이용한 단독 조명쇼를 선물한 것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빌딩 소름 끼쳐. 총 면적만 2.3km 이상이라는 이곳. 거기에 LED 조명 70만 개를 사용한 레알 초대박 대규모 이벤트. 근데 얼마나 저거 보면 짜릿할까. 34개의 건물 외벽이 모두 스크린으로 변해서 한쪽에는 지민님의 본명과 생년월일이 번쩍였고요. 한쪽에는 나의 가수를 의미하는 중국어가 번쩍였습니다. 이날 대륙의 밤하늘은 지민님 빛으로 밝게 빛났겠죠? 와, 지민 도시다. 지민님은 별거 아닌 제 생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월드클래스급 아이돌답게 월드클래스급 조공받은 지민 씨. 팬들의 사랑이 남다른 만큼 앞으로도 멋진 무대 약속해 주실 거죠? 팬들의 넘사벽 조공 1위는 방탄소년단 지민님입니다. 네, 1위는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타임스퀘어 광고와 항저우 조명쇼.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였겠어요. 그렇죠. 자, 팬들의 클래스를 엿볼 수 있는 선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액의 조공보다는 팬들의 변치 않는 응원과 사랑만으로도 스타들은 충분히 감동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Music Network, Mnet.